세곡동 옥선생입니다. 세곡동 옥선생에게 레슨을 받는 모든 골퍼는 주변에서 스윙이 정말 예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일단 처박스윙 아시죠? 처박스윙. 빡! 박는? 쳐서 박는 이 후려치기를 먼저 알려드린 다음에 바로 피니쉬로 갑니다. 하지만 제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섀도우 스윙이 있다고 그랬죠? 섀도우 스윙에서는 기본 1단계, 기본 2단계, 기본 3단계, 기본 4단계를 연습을 시키면서 그 과정과정의 스피드를 늘리는데 집중을 해서 레슨을 해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건 혼자 학습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제가 직접 레슨을 해드릴 때는 여기에서 일단은 이런 모양이건 어떤 모양이건 공을 칠 수 있게 되면 저는 백스윙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필수 타격 훈련, 공을 쳐서 박을 수 있는 훈련을 할 때 뭐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올리고가 아니라 클럽 페이스가 공을 보면서 바로 맞힐 수 있는 각도만 만들어드린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되면 바로 피니쉬를 가는데 피니쉬를 그냥 인위적으로 제가 만듭니다. 제가 선호하는 피니쉬 모양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저는 목 뒤로 떨어지는 이런 피니쉬를 만들고 뭐 유연성에 따라서 몸을 더 돌리게 하죠. 근데 이제 피니쉬의 형태를 보면 제가 나중에 이건 별도의 레슨으로 알려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피니쉬가 있고 그리고 옆으로 도는 피니쉬가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 무조건 피니쉬를 보면 이 피니쉬가 훨씬 더 멋있게 보이겠죠? 그러나 피니쉬의 모양을 보면 그 골퍼가 어떤 길을 거쳐왔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. 가령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피니쉬, 물론 몸을 더 돌리면 이렇게 가긴 하지만 이 정도의 위치에서 이렇게 와 있는 골퍼와 이렇게 와 있는 골퍼가 있는데 밑으로 떨어져 있는 골퍼는 대체로 스윙이 업라이트한 상태에서 들어왔을 거고 이렇게 플랫한 형태면 스윙이 약간 플랫한 느낌으로 들어왔겠죠. 이런 스윙의 과정과 셋업과 백스윙 모양까지 추측을 할 수 있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예쁘다고 하는 바로 이런 형태의 피니쉬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적합한 피니쉬입니다. 그건 제가 내일 만들어 드릴게요. 내일 이 두 개의 피니쉬를 비교를 해서 왜 그런 피니쉬를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어떤 피니쉬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다시 피니쉬로 돌아오면 왜 피니쉬로 우리가 스윙을 만들어야 하느냐. 여기에서 공을 쳐 박는 건 거의 반무의식적으로 이제 공에 대한 집착을 키워놓은 상태죠. 그러면 스윙 궤도가 어느 정도는 일정해진다는 거예요. 이 공을 치러 갈 때까지는. 근데 대부분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막 들고 누르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 연습을 계속 시키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공에 대해서 치려고 하는 그러한 감각이 키워지죠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. 그 다음이 피니쉬를 이렇게 쫙 만들어 놓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? 막 벌떡 들어요. 뭐 엎어 때려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피니쉬를 하러 가는 게 여러분의 스윙의 목적이라면 이거 하러 지금 가는 거잖아요.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하러 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엎어 칠 수 있을까요? 아니겠죠? 섀도우 스윙의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.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이 공을 직접적으로 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시간 정도만 딱 늘려서 공이 있지만 안 보이는 이 구간을 친다라고 해서 공으로부터 조금씩 관심을 벌려놓는 그게 연장이 되면 나중에 피니쉬까지 가지만 밑에 있는 공만 칠 수 있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로 피니쉬로 가도 굉장히 정확한 샷에 그리고 안정된 밸런스까지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가끔 합니다. 여기에서 피니쉬를 요 정도로 치고 멈추게 하는 것과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? 어떤 게 더 미스할 확률이 높을까요? 그렇게 여쭤보면 전부 다 여기까지 오는 게 미스 확률이 높죠. 왜냐하면
큰 스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닙니다. 이 공과 가까운 어떠한 특정, 그래서 제가 팔로우스로 릴리스 하려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끊어지는 동작을 하게 되면 공이 튀어나가는 말도 안 되는 미스샷이 발생을 합니다. 그런데 곧 죽어도 정말 여러분들 혼자 돈 아끼고 시간 아끼고 열정 아끼는 건 잡았으면 계속 피니시만 한다고 계속 생각을 하시면 일단 뭐 여러분이 기계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는 벌어지겠지만 항상 그 섹터 안으로 들어가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요. 제가 말씀드립니다. 백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백스윙은 제가 또 백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살짝 말씀드리면 피니쉬가 어떻게 왔는지를 역으로 갔을 때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의 백스윙이 돼야 돼요.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일단 백스윙을 만들어 놓죠. 그리고 피니쉬를 안 시켜요. 시킨다 하더라도 공 때리게 하고 이미의 피니쉬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윙은 막 그 비포장도를 가는 것처럼 덜컹덜컹덜컹 하는 것처럼 보이죠. 그런데 피니쉬를 어느 정도의 내가 할 수 있는 피니쉬를 만들어서 내려서 올려보면 바로바로 선이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이런 연결성을 따진다고 봤을 때 일단 백스윙은 여기에서 정확한 막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처박을 수 있는 이 감각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바로 피니쉬로 가서 피니쉬를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역으로 백스윙을 만들어주게 되면 전혀 부담 없는 골프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제가 뭐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가르쳤겠습니까? 저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가 있죠. 그래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뭐 골프 칠 때 보면 방패! 피니쉬하면 이제 방패라고 그러잖아요. 야, 너 그리고 또 그런 말도 해. 아, 나는 피니쉬가 안 돼. 그분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골프를 치고 있지 않아. 나는 그냥 골프를 못 쳐.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공을 보면 일단 처박스윙 아니면 후려치기가 됐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억지로라도 피니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세요. 그리고 공이 떨어져서 숫자가 멈출 때까지 딱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삭삭삭삭삭 조종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드리는 거니까 세곡동 옥선생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. 아셨죠?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